안녕하세요. 50대 남자 비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40대 노총각 유튜브를 패러디 한번 해보려다가 혀가 꼬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나는 60대가 아니다. 59도 아니다. 그냥 50대이다. 40대 노총각도 여자 없이 잘 살고 있지만 50대 늙은 나는 여자 없이 살 수가 없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말 더럽게 안 듣는 내 여자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애비 같은 남자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말 안 듣는 딸 같은 여자다. 부부지간은 22살의 나이 차이가 필요 없다. 누가 더 지랄 같은지에 따라 위아래가 결정된다. 내가 아래이다. 55세 어린 늦둥이이다. 늦둥이가 20살이 되면 난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도 좋으니 제발 천천히 크기를 바란다. 언제 키우냐란 소린 하지 마라. 영원히 키우고 싶다. 내 여자랑 똑 닮은 남의 여자가 될 큰 딸이다. 며칠 전에 틴에이저가 되었다. 조만간 녹화고 들어오란 경고장을 날릴 것 같다. 커피를 마시러 1층에 내려왔다. 냉장고가 보인다. 구독자분들이 사준 냉장고이다. 너무 좋다. 막탄댁은 어제 이것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업돼 있었다. 저녁에 노래하고 춤도 췄다. 밤에 노래하는 경우는 어제가 처음이었다. 냉장고 하나에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었다. 막탄댁이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새 냉장고에다가 크기도 자기보다 더 큰 냉장고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서둘러야 한다. 고아원에 뽀또 치즈 납품하고 자동차 명의 변경하러 가야 한다. 막탄댁 드디어 자기 앞으로 자동차가 생긴다. 요즘 막탄댁 정신 없다. 방크랍 코리안 비키랑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저 막탄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중간중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넣어줘야 하는데 개뿔 머리에 든 게 없다. 시간을 보니 막탄댁을 깨워 뽀또치즈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그만 접고 다음 기회에 40대 노총각 패러디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영상도 제대로 편집 못하고 제작도 못하면서 아침부터 엉뚱한 짓거리 한다고 혼내지 마시고 그냥 우스개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